아 그리고 대전 사람들이 마음을 처음에 잘 안 열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켜보는 스타일. 지켜봐서 진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 경상도는 어디 직장에 가서 신입사원이 딱 들어오면 먹어 부산이가 밥 먹자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우리 충청도는 저 대전인데요 하면은 저쪽에서 대전 선배가 아니 모르는 척한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집에 갈 때 얘기해? 집에 갈 때 대전인가? 밥 먹자. 맞아. 약간 속은 깊은데 이제 표현을 아 그렇구나. 과감하게 나. 주변에 대전 분한테 이번에 대전 간다고 그랬더니 너무 궁금하대요. 대전 어디를 갈지. 아 그쵸. 여기 자기들이 볼 때도 좀 약간 노잼이 라는 이미지가 있대요. 대전이. 뭔가 검색해 보면 노잼 대전이란 단어가 자동 완성이 돼요. 아 진짜요? 네. 진짜? 대전을 설치를 하면 그게 먼저 떠요? 노잼 대전이요? 노잼 대전. 이거 봐. 대전 이거 노잼 찍었더니 대전 사람들 다 선비라고 가수들 콘서트 가도 다들 환호가 없대요. 싸이 콘서트를 갔는데도 낯을 많이 가리고 환호가 없어서 싸이도 굉장히 힘들어. 맞아 표현을 되게 잘 못해. 표현을 안 하고 근데 내가 쑥스러운 거야. 맞나봐 양반 선비 약간 예전 태진아 선배님 뭐 이제 원래 보통 세 곡 부르시고 한 곡 앵콜로 하는데 내가 찾아봤거든. 앵콜을 안 하는 거야. 가셨어. 근데 한 끝나고 무대에서 내가 내려오고 한 시간 뒤에 한 세 분 아주머님이 앵콜 저게 앵콜인지. 한 시간. 아니 가셨죠. 아까 하셨어야죠. 아니 부끄러워서요. 한 시간 뒤에 앵콜을 해. 그거를 너무 망설이신 거야 그거를. 아, 이거, 스타일이 딱 나오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노잼이나 답답하다는 건 안 좋은 말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선비 느낌의 좀 느림의 미약? 매너 있고. 맞아. 표현을 되게 과하게 그렇게 잘 안 하는 게 대전 사람 성향인 것 같아요. 약간 배려 있고. 네, 그래서 저 오버하는 사람 싫어해. 조심스러워. 맞아. 그죠, 그죠. 아, 맞아. 나도 지금도 싫어해. 네. 내가 오버를 하는데도 내가 오버를 하는데도 남이 오버하면 내가 되게 싫어요. 아, 진짜. 나 지금 눈 동그라진 거 봤어요? 나 싫어했어요? 아까부터 싫어했었어. 아니, 그래? 오바. 아니 진짜 오버하는 거 진짜 싫어해. 오늘 아침에 누구야? 아침 근데요? 아, 고김입니까? 바로? 응. 윤기야, 윤기야. 보양시, 보양시. 보양시. 아침부터? 야, 육육니까니까 돌려서. 아~ 보양시, 보양시. 점잖다, 점잖다. 보양시, 보양시. 타시죠, 이제. 아, 예, 예. 이제 타고. 자동차 타시죠. 봉봉이, 봉봉이. 갑니다. 오늘은 이거예요? 바로 가요? 바로 가요? 어? 제작진이 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그래? 아니, 뭘 이렇게 바로 가. 어, 뭐야. 술만 하는 거야? 무전기, 무전기. 아, 나는 원래 이거 어떤 무전기 직진이에요. 아, 진짜 대전 분들. 아, 저 원래 그래요. 세리 감독님 직진입니다. 알아서 따라오세요. 알아서 찍으세요. 우린 직진한테. 그러니까 대전 분 중에 되게 시원시원하신 거잖아요. 아, 내가 볼 때는 대전 이미지가 아예 바뀌었는데. 대전 사람이 왜 안 시원해? 다 나 완전 토박인데. 그래, 아니 근데 그거는 사람의 성격마다 성격마다. 맞아요. 그렇지. 너무 어, 우리 형님 너무 직진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좌회전 하고 계십니다. 처음으로. 아, 좀 크게 돌아, 크게. 아, 나 원래 크게 돌아, 크게. 길을 잘 모른단 말이야. 죄송한데 자리 좀 바꿔주세요. 뒤가 더 안전한 것 같아. 아니 두 분은 어쨌든 오늘 하루 좀 친해지시길 바래요. 아 예 예. 엄청 달려. 아니 누나 대전이라 얘기를. 어 잠깐만 천천히 여기 좀 그래. 아니 이거를 주는 건 제가 할게요. 오늘 뭐 금방 금방 가겠네. 아니 규정 속도는 잘 지키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오 감나무집. 여기 오리 수육이 맛있어요. 와, 오리 수육. 오리 수육 아, 있고 오리 수육. 누룽지배. 블랙퍼스트. 고양이 해비. 베리 해비. 베리 해비. 블랙퍼스트. 아씨, 런치 런치. 런치. 아, 런치. 런치 콜. 와, 오리 수육? 와. 여기 맛집이야. 아, 진짜요? 원래 유명했었어. 근데 우리 저기 뭐냐, 제작진도 좀 같이 오고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우리만 먼저 왔네. 너무 직진. 들어와요. 같이 걸어왔어. 이게 보통 앞에서 제작진이 먼저 올라가고 하는데. 아 진짜? 세훈아 그냥. 아 저는 원래 카메라 인식을 안 해서 그래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 죄송한데 여기 좀 찍어줄래요? 아무도 못 왔어 우리가. 카메라가 안 돼도 못 왔어.
아, 미안해요. 아, 방석 이제 깔고 있었죠, 지금. 아니, 스텝도 안 왔는데 이렇게 앉아있고 계속. 너무 직진 아닙니까? 아, 스텝이 긴 동안이 있어서. 아, 근데 지금 화이트도 안 맞추신 것 같아요. 좀 시간을 좀 드리고. 지금 우리 다 얼굴 노랗고 하얗고 하얗고 막 알아서 나갈 거예요, 지금. 안 돼. 지금 화면 조정을 좀 지금 하겠습니다, 저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여기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우리 감독님께서는 맛집 아니면 안 다니신다고. 굉장히 미식가라고. 진짜 미식가. 네. 진짜 미식가. 얘기 들었어요. 진짜. 아니, 그럼 여기 무슨 또 여기 자주 오셨던 거예요? 가족이 저희 아빠도 또 고기를 되게 좋아하셔서. 네. 뭐 보양식하면 뭐 여름엔 뭐 삼계탕도 먹고 하는데 약간 그런 거죠. 뭐. 추억보다는 진짜 맛이 있어서 오신 자주 오신. 오리 누룽지 백숙. 오리 누룽지 백숙하고 수육. 아니 그냥 그 소중딱 누룽지 백숙하고 오리 수육. 백숙은 토종딱. 그러면 뭐야? 또 게임 해야 되잖아요. 해야지 이제. 또 게임 해야 되잖아요. 뭐야? 뭔 게임을 해요? 이거 뭐 먹고 안 먹고 이런 게 있어? 안 보셨어요? 이쯤 되면 아실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아실 것 같은데? 우리 먹는 거 갖고 장난하면 안 되지. 누나 추천으로 그렇지. 왔는데도 못 드실 수 있어요. 가면 안 돼, 진짜. 가면 안 돼, 진짜. 자, 그럼 진짜 가면 안 될 거야. 어머니, 고집해서 잠깐 나오라고 할까요? 지금 마음에 좀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자, 뭘 할 건가 하면 대전, 충청도 분들은 표현을 잘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은 최대한 감정을 잘 드러내보자, 전달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준비한 게임인데 이제 표현 특공대. 표현 특공대? 좋아. 기차고 사람 잡아. 세 글자. 아이언맨? 차태현. 차태현. 네. 아, 공공가왕. 진짜 눈물 너무. 이번에는 서울 청농대 대전 로컬 셀러. 대전 셀러. 대전 셀러. 이렇게. 여기 두 명이잖아. 잠깐만, 우리 그럼 또? 또 하나 또. 한 명 더. 또 한 분. 또 선배님. 캐스팅 하셔가지고. 그걸 빨리 찾아봐야지. 오디오 감독님? 권기정 감독님이 서울. 아, 진짜? 몰랐어. 서울이세요? 서울 사람이야? 어디요? 심판 심판이잖아. 서울 어디세요? 서울 토백이었던 거야? 서울 7.1동이야. 7.1동? 네. 아니야, 서울분 아니야. 아니, 서도 맞아요. 서울 맞아요. 아, 우리 표현하는 거 익숙치 않은데. 우리가 또 승패율이 낮지 않은데. 우리 또 우리만 먹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또 승패율이 낮지 않은데. 괜찮아요. 뭐에 따라 근데 이상하게 준호 오빠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데 우리 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찜찜. 가이드. 약간 지금 복장도 그렇고 약간 가이드 느낌이에요. 저는 서울도 아니고 대전도 아니에요. 서울도 아니고 대전도 아니에요. 오빠가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바꿔보고. 이렇게 해보고 바꿔서 이렇게. 1라운드를 완전히 이기면은 이렇게 해서 1라운드를 이기면은 1라운드. 웃기려고 하지 마요, 진짜. 아, 우리 먹어야 돼. 장난아 웃기려고 하지 마. 웃기려고 하지 말고 진짜 먹어야 돼. 진짜 부터 싸운다. 아, 왜냐면 준 오빠는 개그 욕심이 있어 가지고 또 문제에 또 충실하지 않고 그래. 웃기려고만 할 것 같아. 그래. 웃기려고 하면 가만 안 둬. 아, 그리고 일단 세리누나의 눈빛에서 불신이 막 눈빛에 못 믿어.